모르죠, 그거는. 저도 약간 고민이 있었어요. 끝나고 남아요. 제가 화를 내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. 아까 짜장면 할 때 화내셨어요. 그냥 짜장면 만들어서 집에 가지. 솔직히 상담이 되지. 그게 아니라니까. 아들만 있어서 누구랑 살 거야? 노역이다. 젊은 남자하고 살고 싶은 건 이해가 되는데. 모닝 캠프를 나오고 귀여워야 될 것 같아요. 생긴 대로 사세요. 저희들은 왜 태어난 겁니까? 이거는 왜가 아니고 어떻게라는 거예요. 일단 우리가 태어난 사람은 그것이 건강한 아이든 장애 아이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질 거다.